안녕하세요. 라이온 투자자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송 오마이주식의 김민입니다. 공감 토크 오마이주식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국경제TV 오마이주식 입력하시고요. 채팅방 들어오셔서 시장이나 종목에 관련된 질문 올려주시면 방송 중에 저희가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합니다. 오늘은 한옥석 와우네 파트너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시장 이야기부터 해봐야 될 텐데 일단 코스피보단 코스닥이 조금 더 견조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일단 그렇죠.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코스피는 조정을 좀 받는 네. 모습이었고요. 나스닥 지수가 좀 후퇴하면서 선물 지수 후퇴하면서 일단 일본 증시나 코스피 지수는 좀 약간 더 조정을 받는 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미국 증권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수는 이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미국 증시가 또 올라가면 우리 증시는 또 못 올라가고 빠지면 오히려 올라가고 네. 이런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엇박자를 갖다 이렇게 보이는 모습인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시진핑과 미국 트럼프 간에 일단은 무역 전쟁에 대한 그런 어떤 시 악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타협을 갖다가 지금 찾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시장은 좀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코스닥 시장이 또 오히려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네. 이 강세를 보여서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코스닥 150 지수가 코스닥 지수에 비해서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네. 상승률이. 이런 경우는 참 덧붙었던 이야기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은 코스닥 150에 관련된 좀 업들은 못 올라갔다는 그런 뜻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 이외에 있는 좀 업들이 올라갔다는 그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코스닥 시장에서 최근에 좀 올라오던 그런 이제 제약 바이오 이런 것들이 다소 조금 주춤거리고 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이제 인기주들이 좀 주춤거리는 그런 이제 양상을 띠면서 매개 흐름이 살짝 어디로 갔냐면은 5G 관련주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 저 그것을 비롯해서 통신 관련주가 움직였고요. IT 부품들이 또 강세를 갖다 보이는 이런 양상을 띄었습니다. IT 부품주 하면은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그런 점들이고 5G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들이 갑자기 올라간다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적응할 수 있겠는가 하면은 그렇지가 않겠죠. 그래서 지금의 상태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사실상 지금 현재 매기가 이렇게 빠르게 네. 변화할 때는 우리 투자분들은 잘 적응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단 제약바이오에서도 핵심적인 좀 한두 종목들은 비교적 강세를 갖다 보이는 이런 양상이 네. 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겠고요. 중국 관련주 이런 쪽에 우리가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져야 할 것이고 또 제약바이오주 같은 것도 선별적으로 관심을 둬야 네. 되고 IT 부분을 올라오면은 일단은 이제 또 매도 기회를 갖다 갖는 것도 바람직하지 네.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네, 이렇게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일단 잠시 후에 마감을 앞둔 중국 증시부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유한타 증권 글로벌 투자정보센터의 김석환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오늘 중국 증시 상황은 어떤가요? 네, 중국 증시는 최근의 강세 움직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일단 오늘 상해 증시 같은 경우 전일 대비 0.5% 상승하면서 3200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심천 성분 지수 역시 전일 대비 0.4% 상승하면서 1800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움직이는 업종들은 일단은 은행과 부동산 쪽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공상은행이나 농업은행, 교통은행, 그리고 보리부동산, 중국 망가와 같은 부동산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부 제약주는 좀 약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내용들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오전에 3월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일단 전년 동월 대비 상당히 좀 약세의 모습, 둔화되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외에 살펴볼 만한 내용들은 일단 중국 증권보에서 올해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한 508개 상장사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특히 화학이나 헬스케어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실적 개선의 가장 큰 요인은 주력 제품의 가격 상승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이었던 청명절 연휴 기간에 중국의 박스오피스가 매출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내용인데요. 청명절 연휴 기간 동안 중국 박스오피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6억 8,400만 위안에 달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중국 박스오피스의 외형 그리고 성장은 지속적으로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전체 IT 산업 매출이 약 18조 위안을 돌파했다라는 내용이 좀 발표가 됐는데 일단 중국 내 IT 제조업의 매출이 13조 위안을 돌파했고 소프트웨어와 IT 서비스 산업이 5조 위안을 기록하면서 총 18조 위안의 매출 규모를 달성했다라고 공신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중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IT 제조 기지의 지위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완타 증권 글로벌 투자정보센터의 김석환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 이제 마감을 앞둔 이제 중국 증시 상황 살펴봤고요. 오늘 공감 토크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중국 경제개방 확대 정책 수혜주를 점검할 텐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보아오 포럼 개막 연설에서 개혁과 개방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내놓은 가운데 이제 수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시진핑 연설의 관전 포인트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자 이번 연설에서 어떤 내용이 주목을 받았나요? 네, 일단 시진핑은 지금 아무래도 이제 미국하고 무역 전쟁을 네. 하는 그런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대로 일단 진행되다가 보면은 네. 더욱더 일단 악화시키는 그런 양상을 띠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발언을 했냐면은 트럼프에게 일단 시 트럼프를 유혹할 만한 그런 내용들을 던졌습니다. 중국은 역시 개방 정책을 더 표방하고 있다는 이런 입장이고 미국이 일단 시 주장하는 그런 어떤 시 내용들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일단 수용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은 사실상 일단 미국이 그것을 중국이 수용해 준다면은 미국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점을 갖다가 고려해 볼 때, 일단은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환영하는 이런 뜻을 갖다 비쳤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역시, 지금 협상을 통해서 해결을 짓겠다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일단 이 거래의 기술이라는 트럼프의 어떤 저서를 갖다 본다면은 그야말로 공포심리를 부각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유리하게 협상을 갖다 이끌어가는 이런 이제 과정을 갖다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 점을 갖다 고려해 볼 때 사실 이번 중국과도 마찬가지고 북한과도 네.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미국이 지금 이제 주장하는 대로 좀 유리한 것은 있지만은 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절대적으로 일단 유리한 것도 아닐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다만 어쨌든 이런 싸움에서 일단은 트럼프의 어떤 그런 어떤 제안이 먹혀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만약 그렇게 이제 우리가 봐서 중국의 중국이 미국이나 한국에 대해서 같은 동급 대우를 갖다 한다면은 한국에 지금 이제 내려져 있는 한한역을 갖다가 중국 정부가 또 해제할 수도 있지 않을까. 개방이라는 것은 무역의 걸림돌을 갖다 없앤다는 뜻이고 관세를 갖다 철폐한다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 지금 규제 내용들 갖다가 혁파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혁파 기대감이 이제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황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지금 한중 간의 이제 경제 공동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 지금 이 사드 문제 때문에 2년 네. 동안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 지금 이제 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4월 중에 이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여기서 일단 우리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금 한한을 갖다가 해제하는데 집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중 FTA도 지금 후속 조치를 갖다 하고 후속 회담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이제 해제를 갖다가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일단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또 네. 중국 역시 마찬가지로 1대1로와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사실상 이런 어떤 걸림돌을 갖다 제거해야 될 입장이고 미국과 무역 전쟁하는 상황 속에서 자기 우군을 확보해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이제 해제를 갖다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말씀 드려주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사실상 우려했던 기업들은 그만큼 또 유리해지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 듭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좀 빠졌지만은 오늘 빠지면 오히려 저까지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네. 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남북 경제, 남북 관계를 또 지금 이제 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또 지금 이제 중국도 지금 이제 북한이 철로를 갖다가 열고 그렇게 해서 일단 한국과 중국 저 간에 그런 이제 일단 육로를 일단 시 통로가 개통되기를 희망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일단 긍정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과정에서 역시 가장 수혜주가 뭘까 이것이 네.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역시 제가 볼 때는
이 화장품 이것도 일단 수혜주가 될 수 있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화장품 이제 한화는 때문에 일단 시 피해를 갖다 봤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이 화장품들은 중국만이 아니고 수출 지역을 다변화하는 이런 역할을 갖다가 저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북미 지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일단 상당히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고 만약 여기에 또 중국이 네. 이런 해제를 한다면 더욱더 아마 역시 화장품 소비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매출이 또 더 좋아지겠죠. 네. 실적 호전이 이제 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면세점입니다. 이 면세점도 보면은 사실 한화점 속에서도 지금 이제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이 네. 좋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중국 보따리상들이 그만큼 많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요커들이 일단 이렇게 해제가 되면서 한국을 많이 방문하게 된다면은 더욱더 아마 일단은 매출 증가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일단 카지노라든지 그 밖에 또 엔트라든지 네. 또 그 이외에도 뭐 여행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효하지만은 실적이 좋아지면서 네.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받을 수 있는 것은 역시 아무래도 이런 화장품이라든지 면세점 가는 쪽이 유리하지 않겠는가 하는 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봐야 될지도 궁금한데 실적을 기반으로 한 화장품과 면세점주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화장품주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이 코스온 같은 네. 종목이 좋겠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은 실적이 상당히 급속도로 좋아지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뭐 수년 동안의 때 실적을 보면 60억대, 40억대 이렇게 놀았는데 올해는 예상치가 약 140억대로 일단 네. 급증할 것으로 이렇게 보면 영업이익이. 그렇게 본다면 이익이 이렇게 급증한다면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사실상 지금 현재 이 종목은 우리가 사이죠. 이익이 증가하면 EPS가 한 주당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포가 낮아지게 되죠. 포가 낮으면 저평가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는 이런 논리 속에서 본다면은 역시 긍정적으로 일단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화장품주도 그렇지만 면세점 가는 조사는 역시 호텔 신라가 유리하지 네. 않겠는가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호텔 신라는 이제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이제 살짝 조정을 거치는데 원래 주가라는 것이 이전의 고점을 돌파할 때는 살짝 이렇게 조정을 하루 이틀 거칩니다. 그리고 다시 또 제갈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호텔 신라 역시 지금 이제 면세점 비중이 90%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상태에서 일단 지금 이제 최근에 이 보따리 상들에 의해서 일단 이 정도 좋아졌다면은 앞으로는 더욱더 아마 네. 뉴욕들이 들어오고 해제가 된다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호텔 신라의 어떤 가치상으로 본다면은 지난 3년 평균에 올해 이익이 또 배 정도가 늘어갑니다. 그럼 주가가 3년 동안 평균에 비해서 배가 되어야 된다는 뜻인데 이렇게 된다면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예상 주가가 14만 원 정도도 네. 가능하다는 이야기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역시 이러한 좀 또 우리가 관심을 갖다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뭐 그 이외에도 일단 역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지만은 대체로 이런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에 관심을 두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중국 소비주들이 조금은 눌려 있을 때 오히려 매수를 해서 좀 수익을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사실 꽤 전반적으로 이런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나 사드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변동성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자, 이런 시장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지금의 상태에서 이제 그동안의 악재들이 많이 네. 노출됐지 않습니까? 역시 무역 전쟁이다 또는 이제 환율도 지금 이제 조작구로 지정될 것이다는 그런 네. 부담감 이런 것들이 이제 됐었는데 지금 상태에서 일단 뭐 사드 규제 이후에 좀 뭔가 좀 완화될 그런 기미가 지금 보이고 있는 상태 있고 네. 또 무역 경제도 좀 가라앉을 수 있는 그런 여건 속에 좀 있는 것 같고 또 이런 악재들이 좀 식상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영향력도 그만큼 줄어드는 상태 네. 있고 최근에 주가 그 영향이 왔지만은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냉정을 찾고 있는 것도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상태라면은 악재 나올 때 주가 빠졌고 또 이제 악재가 계속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식상해지다 보니까 악재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호재에 대한 신선미가 이제 다가오게 되겠죠. 그 호재라는 것은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그다음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런 점을 갖다 여태까지 또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악재 때문에 눌려가지고 반영을 못했다면은 네. 오히려 이러한 호재에 대한 신선미가 이제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삼고 서서히 시장은 이제 상승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우리 주가 빠지면은 좋은 주식을 갖다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일단 보고서 매입을 갖다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많이 올랐을 때 따라 사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바닥을 출발할 때
부담 없이 사놓는 것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그 실적 호전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들 중에서 만약 메이저들이 매수가 좋다면 그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둬도 좋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실적과 수급을 바탕으로 좀 선별적으로 종목을 접근해보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서 화장품 종목들을 좀 지켜보자라고 하셨는데 한 분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코스맥스 BTI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3만 6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30% 비중을 갖고 계시다 했는데 자, 이 종목은 좋을까요? 어떨까요? 지금 코스맥스 BTI 네. 같은 종목을 30%를 갖다가 3만 6천 원이요. 3만 6천 원에 매수했는데 네, 조금은 지금 늘려 있는 조금 밀려있는 상태네요. 그죠? 근데 지금 상태에서 보면은 주가가 이제 뭐 회복세를 갖다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최근 장세 분위기가 좀 좋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다만 이게 올라간다고 해서 뭐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기는 아직은 좀 이렇다 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렇게 뭐 비싼 가격에 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올라갈 수는 있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그 2월 초 고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네. 바로 3만 8, 9천 원 정도 되는데 그 부근에 오면은 하나의 어떤 마디로서 일단 한번 좀 조정을 네. 거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는 이제 한번 끊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38,500원 위로 들어오면 한번 분할 매도 한번 해줬다가 그 다음 다시 눌렀을 때 재매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네, 코스맥스 BTI 봤고요. 한 분이 코스온에 대한 다시 질문을 주셨는데 아, 수익을 보고 다시 들어가려고 했는데 과연 얼마의 매수를 해야 할지 네. 어떤 얼마 정도를 봐야 될까요? 코스온은 이제 네. 아마 이 투자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내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데 네. 이제 화장품주에서는 비교적 그래도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다. 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들 좀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또 계시고 그런 상태인데 얼마 전에 이제 급등을 하면서 일단 고점을 한번 친 적이 있습니다. 거래가 또 많이 수반됐고요. 그 때문에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사실 지금 이제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크게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오늘도 올라갔을 때인데 중국 관련주가 좀 밀리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진통이 좀 따라 있는 그런 모습 같아 보이는데. 만약에 밀려서 조정을 받는다면은 제가 볼 때는 매수 가격을 갖다가 14,600원, 700원 이 선이면은 뭐 그렇게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렇게 해서 매수해가지고 만약에 강세를 보여서 올라간다면 또 직전 고점에서 또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16,000원 위로 들어오면 다음은 좀 차익을 챙겼다가 이렇게 이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면은 주가가 급등할 때는 팔아주고 네. 빠질 때 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종목들이 보면은 뭐 그 인터볼스 같은 이런 종목들은 또 아침에 올라갔다가 네. 10% 이상 올라갔다가 또 다 후반에 보면 타격이 뚝 떨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은 상승의 연속성이나 지속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이 좀 괜찮다 하더라도 A라는 종목이 올라갔다면 또 이거는 못 가고 B라는 종목을 옮겨가 버리다 보면 A라는 종목도 떨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역사이클에 걸려들 수가 있으니까 올라갈 때 따라 사면 안 되고 빠질 때 사서 올라갈 때 파는 것이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전략으로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온에 대한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또 IT 중소형 종목들이 좀 잘 갔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IT 관련 질문들도 꽤 올라왔습니다. 네, 제이스텍 일단 볼까요? 예, 일단은 제이스텍도 네.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뭐 사실상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바닥권에 들어와 있는데, 근데 이게 이제 매기가 있느냐? 그래서 일단은 뭐 개인 투자들이 좀 팔고 외국인들이 좀 사면서 조금 올라가기도 했지만은 매수세가 일단 이 메이들이 네. 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중소형주니까 메이들이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산한 그런 이제 모습을 갖다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거래량도 그렇게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지속성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단순히 이제 하락에 대한 어떤 기적 반등을 하는 것이고 또 오늘 이제 이런 IT주들이 올라가는 것이 상승의 연속성과 지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기 반등의 성격이 강하고 오늘 반등하고 내일 또 잘하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올라갈 듯 하다가 다시 또 후퇴해버리고 네. 하다 보면 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수 단가 높지 않다면은 일단은 내일 한번 추가적으로 올라오면 파는 게 어떨까 하는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근데 싶어요. 매수가를 16,500원에 제시를 해주셨거든요. 16,500원 네. 비싸게 사셨군요. 네, 꽤 비싼 고점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가 이제 이 밴드가 수축이 됐다가 아래로 네. 무너지는 한물량의 모습을 보이는데 그때는 안 팔고 이제 그때는 우리가 사버렸나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렵고 그때 당시에도 IT주가 안 좋았는데 매수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장의 중심을 갖다 잘 자리 잡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중심에서 비켜난 주식을 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소외감이 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손해를 본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일단 15,000원의 벽을 넘었으면은 네. 한번 손실을 갖다가 인정하고 끊었다가 그다음에 다시 눌렀을 때 사가지고 그다음에 올라갔을 때 수익을 갖다가 연결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제이스텍 봤고요. 이번엔 서울 반도체 한번 볼게요. 조정을 많이 받은 것 같아서요 하면서 질문을 주셨는데 자 매수해도 될까요?
서울 반도체는 뭐 이종목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기술력에 있어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준다. 과거 독일에서 계속해서 LED에서 일단 기술 그 시비를 걸어왔던 상태인데 소송에서 일단 항상 이겼죠. 그만큼 기술력이 단단하게 갖춰져 있는 회사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LED 부분에서 일단 이 지금 이제 미니 그 LED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지금 나오다 보니까 경련제를 갖다가 많이 잃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지난해 11월 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밀려내려가는 이런 양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매수 단가 얼마나 그랬죠? 매수 단가는 안 주셨고요. 아직 매수를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사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이제 제한인 것 같은데 네. 지금의 상태에서는 그렇다고 아직까지 완전히 바닥이 자리갔다 우리가 확신하기는 좀 이르다 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은 좀 더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좀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섣불리더라도 또 밀려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난번 저점 18,150 밑으로 안 들어오고 네. 이번 주를 잘 넘긴다면은 그때는 이제 한번 사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산다면은 좀 낮은 가격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18,500원에 근접하면은 매수를 갖다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조금은 보수적인 접근을 해보자라는 네,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IT가 아니라 반도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네. 제약 관련된 종목들도 꽤 질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원제약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는데 오늘 많이 오른 이유와 전망을 부탁합니다 하셨습니다. 대원제약은 네. 뭐 지금 주가 내용 자체도 최근에 보면은 기업 내용 자체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네. 오늘 이제 급등했다가 이제 다리 쭉 떨어져 버린 네. 것입니다. 그다음에 대다수의 제약 바이주가 올라가다가 다리가 좀 쳐졌습니다. 고가선을 달고 그 영향을 좀 받았던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이렇게 반짝하고 하는 것이 사실상 뭐 이 종목뿐만 아니고 많은 종목들이 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짝하고 나서 일단 다리가 이렇게 쳐지는 양상을 띄고 있는데 호재성 재료가 뭐 작용을 했겠죠, 그죠? 네. 그런데 사실상 지속성이 있느냐? 그건 지금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이 반등기를 위해서 잘 팔아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이게 23,000원 갖다 넘어설 정도로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네. 그 정도 올라오면 한번 팔고 다시 샀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중소주가 이렇게 급등을 하면 있지 않습니까? 상승의 지속성이 없습니다. 상한가를 치지 않으면 다음날 등가하기 네. 쉽지 않고요. 고가선을 달고 탈락이 떨어져 버립니다. 때문에 만약에 일단 올라와가지고 오늘 고점을 갖다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갖고 있다면은 22,500원 있죠. 그런 선 부근에서는 한번 끊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놓고 다시 눌렀을 때 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어제 거량이 좀 오늘 참 거량이 이렇게 많아지고 고가선이 길게 달았기 때문에 고가선이 많이 달았다는 것은 경계선 매물이 많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지금 내일 올라온다면은 22,500원 근처에 오면 한 팔고 그 다음에 다시 눌렀을 때는 2만 500원 정도 그런 선 거쳐 오면 한번 다시 사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제약주 살펴봤는데 사실 오늘 많은 중소형 제약주들이 좋은 흐름을 좀 보였던 하루입니다. 오늘 JW 신약도 그렇고 네, 뭐 그렇죠. 광동제약 전반적으로 오름폭 보였는데 이런 바이오주들에 대한 업황을 긍정적으로 봐서인지 아니면 단기적인 이슈일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이제 지금 바이오주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태 사자니 너무 올라 있어가지고 네. 부담스럽고 안사자니 현재 인기주니까 또 소외되는 것 같고 이런 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바이오주는 사실 아시다시피 이런 신약 개발 이야기 나오지만은 성공 가능성 상당히 낮다고 봐야 됩니다. 그죠? 근데 한 가지 이제 오늘 JW 신약 이야기 했는데 그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면은 이제 이 머리털이 네. 이제 안 빠지게 하고 보호하는 그런 네. 제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약 중에서도 일단은 머리가 나는 약을 갖다 개발하면 아마 최고의 어떤 것이 기업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겠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일단 그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 일단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런 종목들이 이제 있는데 제약주 중에서 이런 종목들이 많죠. 뭐 크로스테믹스라든지 네. 이런 종목도 있는데 여러 많은 종목들 중에서 하나씩 이렇게 튀는 현상을 갖다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보고서 제약주가 다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절대 다수는 또 다리 많이 떨어졌어요.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다른 종목들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제약 바이오주는 선별적인 상승은 가능한데 거기서 일단 우리가 신약 개발 능력이 우수한 종목들 그런 종목들에 한해서 우리가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다는 말이고 너무 과도하게 오른 종목들을 파는 데 신경을 쓰고
조정을 충분히 거친 종목들은 오히려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종목들이 다 상세를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참고하셔야 되겠죠. 네. 개별적인 종목들이 움직이는 만큼 좀 선별적으로 접근해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자, 한 가지 종목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포스코 ICT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이것도 4차 산업 관련주면서도 일단 지금 이제 전기차 관련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지금 전기차 관련주 좀 인기권에 멀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조정권에 있는 상태인데 지금 주가는 바닥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조만간 아마 순환매가 또 반짝 돌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지금은 파는 단계가 아니고 그 직전 고점 정도까지 오면은 그때는 아마 팔아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 7,540원인데 제가 볼 때는 8,000에서 8,300원 이 사이에 들으면 한번 끊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눌렀을 때 재매수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안 그러면은 차라리 길게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네, 이렇게 포스코 ICT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내일장에 대한 전략을 들어볼 차례입니다. 자, 내일은 목요일장인데 뭐 어떨까요, 내일은? 네, 일단 목요일 이제 옵션 만기일이죠, 네. 그렇죠? 만기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고민도 많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만기일 또 떨어져 버린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옵션 만기로 인해서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만약에 떨어진다면은 외부적 변수에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떨어질 때는 오히려 저가에 사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떤 악재가 나왔다가 떨어진다면 최근 장세가 보여줬듯이 내성을 보이면서 들어올리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가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맞다. 만약에 후반에 만약에 뚝 떨어진다면 옵션 만기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일단은 금요일로 넘겨서 일단 매수 기회를 갖다 노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좋은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고 인기권에 있는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 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수출 관련주는 가능한 좀 피하고 가능한 한 이제 환율 하락의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의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겠는데 항공주라든지 여행 관련주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중국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 시즌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실적 호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도 우리가 매수하는 게 좋겠는데요. 역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이 좋은데 기관 매수하는 종목들이 오늘 달리기 좋습니다. 최근에. 그 종목들을 갖다가 중심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 장에 대한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옥석 와우네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키움증권 투자 콘텐츠팀의 최창윤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내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희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요. 4시 반까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못다한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